이번에 해비랠릭입니다.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디어 멀리서 봐도 랠릭처럼 보이는 해비랠릭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. 뭐 해비랠릭이 또 이제 시리얼 넘버에 따라서 랠릭 정도가 조금 다르잖아요. 근데 이거는 사실 해비랠릭 중에서는 해비는 아니다. 왜 해비 오브 해비가 또 있잖아요. 예, 또 해비랠릭 중에 막 어마어마하게 막 까인 모델들이 있는데 원래 무슨 색깔이었는지 모르겠대는 네, 이거는 근데 해비랠릭 중에서는 좀 소프트하게 네, 그렇죠. 좀 덜 랠릭이 그 중에서는 좀 덜 랠릭 예. 지난 시간에 덜 랠릭은 정말 좀 깨끗한 랠릭이었고요. 네, 이것도 해비랠릭 치고는 막 대단히 심각한 건 아니다. 예. 네, 그리고 이제 그 모드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그 랠릭의 또 영역이 로리 갤러거 랠릭이라는 게 있죠. 그건 의문의 이 배째. 그건 뭐 거의 이거는 뭐 기타를 좀 쳤던 사람이 봐도 이 정도는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이제 랠릭을 로리갤러거. 소리 나는 게 신기해. 네, 그렇죠. 그 우리가 그 맨날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. 로리갤러거 동영상을 그 소리 끄고 보면은 예. 그냥 쓰레기 들고 있는 그냥 그런 노숙자 같은 느낌 난다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었는데 자 고영역까지는 아니고 해비랠릭 중에서는 그래도 심각하게 까인 랠릭은 아닌 뭐 그 정도입니다. 전번 시간에 이제 모양을 비교해드렸는데 이게 넥을 많이 깠잖아요. 넥 12프렛 뒷둘레가 1mm가 적어요. 아 이게 자연스럽게 까이다 보면은 넥둘레가 줄 수가 있구나. 줄 수가 있구나. 네. 근데 만약에 여기 차이가 나요. 이렇게 만져보면 아 그러네요. 조금 들어가죠. 그 까인 느낌이 예, 있네요. 예. 이 까인 느낌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뒤가 다 까였잖아요. 그러면은 그 코팅 정도가 예. 나올 수도 있겠다. 1mm 정도. 그렇죠. 이 스펙이 똑같고 뒷둘레만 80mm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스펙 뭐 지난 시간에 3.06인데 이건 3.10 그 정도. 자 요거 그럼 바로 한번 스펙을 살펴볼게요. 네. 펜더 커스텀샵 2017 남 리미티드 에디션 1951 노케스터 헤비랠릭 시리얼 넘버 R97217 가격은 624,000원 할인가는 457만 8,000원. 최근에 들어왔던 것 중에는 가격이 싼 편이에요. 이번에 사장님이 한꺼번에 많이 매입을 하면서 네. 단가를 좀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노케스터에 대한 이야기와 뭐 다양한 커스텀샵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번 시간 것들 리뷰를 좀 네. 참고하시면 재밌는 얘기들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. 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하는 느낌으로 스펙만 쭉 먼저 훑어보겠습니다.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 3.10kg, 두께는 44+2mm, 12프렛 뒷둘레는 1mm가 줄었어요. 랠릭 돼서 네. 사라졌어요. 네, 80mm가 됐습니다. 투피스 라이트웨이트 애쉬 바디 똑같네요. 네, 그리고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 노케스터 U 백 쉐입입니다. 빈티지 스타일 펜더 로고 헤드머신 네. 그리고 너트너비 42mm, 지판 목재는 네 이거 그냥 저겁니다. 통넥이요 통넥. 지판 곡률은 241mm 9.5인치고요 스케일 길이는 25.5인치 648mm입니다 4개는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코일 픽업과 브릿지 픽업에는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오일 로케스터 싱글코일 또 원볼륨 원톤 3위 픽업 셀렉터 5154 텔레 3 브라스 셋 다 똑같고 그냥 랠릭 정도만 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사운드 해볼게요. 펜더 튜니버 보고요. 의외로 이쪽이 사운드가 좀 친화적이 네, 좀 더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있어요. 하이데역의 반응성도 좀 더 있고요. 친거 그대로 비교해 볼게요. 예. 근데 넥이 까져 있는 게 좀 사운드에 영향을 주긴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더 푸들푸들해요, 막. 맹글맹글. 깊이고. 저 브릿지만 놓고. 고거 한 번 더 브릿지에서만 네.
얘가 사운드가 좀 더 억센 느낌이 있긴 네. 있어요. 네. 좀, 좀 바람이 좀 있어요. 네. 요게 좀 뭉쳐 있고. 네. 요게 미들이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건 거기서 조금 더 올라와 네. 있는 느낌. 이게 좀 더 억신 네.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사실 같은 기타에서도 뽑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운드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. 예. 근데 기분상 헤비랠링으로 치면 사운드가 더 없게 들려요. 예. 그냥 이 보이는 것 때문에. 게, 보이는. 근데 실제로는 더 있다. 요걸 확인해 봤습니다. 네, 마샬이고요. 아우 건조해. 아우 울림 없어. 목 감기 올 것 같은 사운드. 네. 어우 네. 건조해. 건조한 느낌. 네. 아, 까끌까끌. 좀 더의 레드와. 마샬 게인이고요. 얘가 조금 친화적이에요. 네, 확실히 네. 더 나와요. 네, 좀, 좀 개인도 좀 먹고요. 개인도 더 잘 먹고요. 네, 네 확실히 이걸 이겨 먹지 않고 좀 이렇게 뭐랄까 저 그 오일 덜 렐릭에서 네. 부스트 살짝 밟은 느낌이 좀 네. 있어요. 네. 없는데 멋있네요. 네, 이것도 여전히 없긴 없는데 네. 이 얘네들이 지난 시간에는 이 노키를 이기려다가 네. 아, 됐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그래도 약간 비등비등한 네. 느낌 네. 어떻게 줄다리긴 하고 있는 느낌이 네. 좀 들어요. 자, 오히려 생긴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진 게 많았던 친구 네. 헤비렐릭 보셨고요. 반주 문자서 들어보겠습니다.
좋아 좋아 좋아. 잘 어울립니다. 이런 뭔가 빈티지한 느낌의 슬로우 블루스에. 자,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덜레리과 헤비렐리까지 네. 오일 노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. 버터 토스트에 설탕 약간. 아, 설탕 약간 네. 좋습니다. 음료수는 여전히 안 주죠? 안 주죠. 안 네, 음료수는 안 줍니다. 네. 네. 더 목마를 수도 있겠네요, 달아서. 음료수를 줘야 될 거 아니야. 알겠습니다. 설탕 약간. 네. 저는 예전에 비해서 믿을만하다 이렇게 드렸었잖아요. 네. 여기서 조금 하이가 조금 더 추가된다는 네. 느낌을 저는 하이 데어. 하이 데어? 하이 데어. 하이 데어. 저기 네. 하이 살짝 있네. 하이 데어. 이렇게 드릴게요. 그렇다고 왕방가운 거 완전 있는 거 아니에요. 저기 있어. 하이 데어. 약간 이런 느낌. 네. 네. 하이 데어 음료수 안 주니? 네. 이런 느낌이죠. 설탕도 이렇게 충분하게 뿌린 게 한 요렇게 요렇게 그냥 이렇게 먹어 그냥. 예지가 나네요 진짜. 설탕도. 설탕도. 네, 점수 몇 대면? 몇 점? 네, 99. 그렇습니다. 설탕 점수 살짝 있어요. Hi there. Hi there. 여전히 멋있네요. 네, 뭐 오일은 이 감성으로 치는 거죠. 네. 변함이 없는 바로 그때 그 원시적인 감성. 자, 다음 시간에는 2017 타임머신 1960입니다. 60 스트라토캐스터 랠리. 요거는 이제 지금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좀 개량된 느낌의 그런 네.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겠죠. 60이니까 뭐 로즈우드 지판이었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로즈우드 지판입니다. 네. 그 다음 시간에 이제 58이고요. 58 헤비랠릭이고요.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되게 다양한 사운드를 좀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. 자, 다음 시간에 일단 로즈우드 사운드를 들으러 네,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기어 타임스! 구독 꾹, 좋아요 꾹.